ブマスですよ。バブマス。12월 9일 4탄 영상으로 드디어 초기 75명 아이돌들이 전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브랜드는 밀리언 라이브와 샤이니 컬러즈. 이렇게 19명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공개가 될까 궁금했는데 13명, 6명으로 나눠서 공개가 되었네요. 밀리언 측은 신우동을 필두로 MTG 시리즈의 유닛 멤버 트윙클 리듬, 에스케이프, 클리어 스카이, 샤르로트 샤롯이 공개가 되면서 13명을 마쳤고, 샤이니 측은 신우동인 밀루미네를 필두로 3인 유닛 아에스트로미리아를 공개함으로써 6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니 초기 등장 인선은 밀리랑 샤니가 많이 적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아마 사이드M은 유일한 남성 시리즈라 최대한 비중을 많이 잡고 싶었을 것이며, 신데렐라 시리즈는 무성우라는 다양성을 넣음으로써 많은 공개가 가능했기에 23명이라는 역대 숫자를 넣은 것이고, 샤이니 컬러즈는 겨우 이제 23명인 시리즈라 초기에 많이 공개하면 샤니스 컨텐츠가 금방 소모가 될 수 있어서 최소 6명을 공개한 것이며, 밀리언 시리즈는 올스타랑 묶어서 생각하면 브랜드명만 틀리지 같은 나무코며, 올스타는 이번에 13명을 전부 공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개가 없으므로 이걸 이유로 후에 밀리에 힘을 넣기 위해 이렇게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 곱하기 3은 3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설마 13명씩 공개하겠어 하면서도 설마로 사람 많이 잡는 애들이라. 어쨌든 이렇게 초기 인선 멤버들이 전부 공개가 되었으며 남은 멤버들은 릴리즈 이후 매월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12월 14일 이나가와 에리씨와 미야케 바리에씨가 초기 등록 악곡들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정보가 공개되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